오늘 민주노총 정문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가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노인들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대 연금에 포함해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기초연금은 다른 직역연금 4대 연금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노령 수당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아동에게 수당하는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적립했다가 받는 다른 연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연금을 노인 수당으로 바꿀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최고 30만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뭐 각종 재산에 대비해서 삭감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년알바노조는 모든 노인에게 아동수당처럼 초등강요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처럼 학교 급식처럼 재산과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대회에 함께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청 앞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현장입니다.